취업이라는 단어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요즘 꽁꽁 얼어붙은 채용시장에 취준생들 한숨 날로 늘어만 가죠. 면접을 봐도 소식은 없고 심지어 코로나19 여파로 채용 규모가 축소되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올해 2, 3분기 채용 계획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00여 명 감소했다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작은 규모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용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로 한 기업이 많은 걸로 해석되죠. 다만 비대면이나 디지털 전환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직무를 중심으로 채용 규모를 늘리는 기업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취업 시장마저 뒤흔들고 있는 만큼 변화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IT 직무의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이 사업으로 기업은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요. 언택트 업무 방식 확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약 6만 명의 청년층은 IT 관련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고 연관 분야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경우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요. 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의 1인당 6개월간 최대 월 180만 원의 인건비와 간접 노무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청년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채용의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중요한 건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IT 관련 직무란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그 외 기타로 각 기업별 특화된 IT 분야 직무로 나뉜다고 해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권역별 운영기관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각 지역 운영기관에 연락하면 구인 신청을 받는 기업을 소개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IT와는 거리가 멀어요 라는 분들, 우리 회사는 IT 외에 다른 직무의 청년이 필요해요 라는 기업을 위해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고용시장에 맞춰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고요. 약 5만 명의 청년에게 중소, 중견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월 80만 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를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참여 대상 기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이 해당되고요. 미취업 대학 재학생도 참여가 가능하고 직무 유형에도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청년들에게 더 다양한 일 경험의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내일을 함께 응원할게요. 화이팅!